이제 거기서 두 발의 안쪽을 모아주실 거예요. 발바닥 안쪽과 바깥쪽에 체중을 골고루 실어주고, 두 발을 모은 상태에서 먼저 오른 발등을 들어 올려서 조금 더 위로, 내 복부 가까이로 가지고 오시고요. 거기서 무릎을 회전하듯이 발등을 고관절 위쪽 이어지는 부분에 올려줍니다. 무릎을 조금 더 아래쪽으로 낮춰주시고 발바닥 바닥 밀어내고, 오른손을 가슴 앞으로 가지고 옵니다. 이제 왼손도 가슴 앞으로 가지고 와서 손바닥끼리 마주하고, 나무 자세. 오른 무릎을 조금 더 뒤로 밀어내주세요. 숨을 들이마시고, 마신 숨 그대로 비워냅니다. 다시 한번더 마시는 숨에 가슴 열어주세요. 내쉬는 숨에 천천히 오른 발바닥 다시 바닥 쪽으로 낮춰주세요. 발등 발목 한번 풀어주셔도 좋아요. 자, 반대쪽도 이어가 볼게요. 그대로 오른발에 체중을 잘 실어주시고요. 왼발을 들어서 발등을 나의 오른 허벅지 골반이 연결되는 부위에 그대로 무릎을 조금 더 뒤로 아래로 낮춰주시고, 이제 왼손을 가슴 앞에 천천히 오른손도 가슴 앞으로 가지고 오세요. 숨을 들이마시고 내쉬면서 가슴 한번더 부드럽게 열어내고 한번더 들이마십니다. 내쉽니다. 천천히 그대로 손 풀어서 왼다리 아래로 가지고 오세요. 오른쪽 발등 발목 한번더 풀어주세요. 타다아사나에서 호흡합니다. 자, 이번에 한 가지 더 균형 자세 이어가 볼 텐데요. 왼다리에 체중을 싣고 오른 무릎을 뒤로 접어주세요. 발등이나 발목의 안쪽에서 발을 잡아주시고요. 무릎이 벌어지지 않게 무릎 중앙으로 마시는 숨에 왼손 하늘을 향해서 들어 올려줍니다. 내쉬는 숨에 이제 천천히 손이 내려가는 만큼 왼다리를 뒤로 뻗어주세요. 발등을 높이 차올립니다. 허리 뒤쪽을 조금 더 끌어당겨 볼까요? 떨어졌다면 다시 천천히 자세로 돌아오세요. 한번더숨 들이마시고, 내쉬는 숨 조금 더 발등 위로, 천천히 마시는 숨에 무릎 중앙으로 모아주고 왼팔 하늘, 내쉬면서 그대로 제자리 타다아사나 돌아옵니다. 반대쪽도 이어가 볼게요. 오른발 아래 체중을 잘 실어주시고요. 이제 그대로 왼무릎을 뒤로 접어서 왼쪽 발바닥 또는 발목의 안쪽에서 잡아주세요. 왼무릎을 붙여주고 숨 들이마시면서 오른손 하늘, 내쉬는 숨에 천천히 팔이 내려가는 만큼 왼다리 위로 뒤로 뻗어냅니다. 오른 발바닥 바닥 단단히 짚어주고 숨을 들이마시고 한 호흡을 내쉬고 한번더숨 들이마시고 내쉬어줍니다. 천천히 마시는 숨에 왼무릎 제자리로 오른손 하늘 그대로 내쉬면서 타다아사나 돌아옵니다. 숨 깊게 들이쉬고 내쉬는 숨에 등을 동그랗게 말아서 상체 아래로 숙여주세요. 무릎을 살짝 접어서 다리 긴장 풀어주고 양손 바닥을 짚고 한발한발 매트 뒤쪽으로 다시 멀리 보내서 무릎과 복부 가슴을 모두 바닥에 내려놓습니다. 이제 양손을 얼굴 옆 바닥 짚어주시고요. 두 다리 사이는 주먹 하나 반 정도 골반 넓이, 이마 바닥 쪽에서 팔꿈치 조금 더 몸통 쪽으로 당겨서 한 호흡을 내쉬고 숨 들이마시면서 손바닥 활짝 펼쳐 손으로 바닥을 밀어서 그대로 어깨에 기대 있지 않게
가슴 조금 더 위로 뒤로 어깨 열어서 부장가사나. 무릎 뒤를 조금 더 뻗어내고 발등 바닥 눌러줍니다. 배꼽에서부터 가슴의 앞쪽을 들어올리고 몸이 조금 더 따뜻해지도록 호흡해봅니다. 숨을 들이마시고 내쉬는 숨 조금 더 가슴 위로 한 번만 더 숨 들이마십니다. 턱이 들려있다면 턱끝 살짝 당겨주세요. 내쉬고 숨을 들이마시고 내쉬는 숨에 천천히 팔꿈치 굽혀서 가슴 아래 바닥으로 그대로 양손 이마 아래 포개어서 잠시 호흡합니다. 등과 허리의 긴장 풀어줍니다. 이제 천천히 고개 가볍게 들고 두 손 어깨 아래 바닥 그대로 팔꿈치 바닥에 댄 상태에서 주먹을 가볍게 쥐어주시고요. 손날의 바깥쪽 바닥 이제 두 발끝 세워서 발끝으로 바닥 밀어서 엉덩이를 바닥에서 들어 올려주세요. 우리 팔꿈치 바닥에 댄 플랭크 자세 복부 안쪽으로 당기고 어깨가 팔꿈치에서 앞과 뒤로 많이 움직이지 않게 어깨 팔꿈치 위 복부 아래로 처지지 않게 복부 조금 더 끌어당겨줍니다. 엉덩이 너무 솟지 않을 거예요. 허벅지 안쪽에도 공간을 가지고 숨을 들이마시고 내쉬는 숨 하나 한 번 더 숨 들이시고 내쉽니다. 둘 한 번만 더 들이마시고 내쉬는 숨 천천히 아래 바닥으로 후 그대로 몸을 뒤집어서 등을 바닥에 대고 누워주시고요. 매트에 조금 아래쪽으로 내려와서 우리 마무리 자세까지 이어가 볼게요. 등 바닥에 댄 상태에서 두 다리 아래로 뻗어주시고 양손 엉덩이 옆 바닥 짚어주세요. 그대로 천천히 두 다리를 동시에 들어 올려줍니다. 이제 엉덩이를 번쩍 들어서 골반을 위쪽으로 발끝을 머리 뒤 바닥으로 양손 가지고 와서 허리 뒤 받쳐주세요. 턱끝 당기고 꼬리뼈 조금 더 위로 무릎 뒤 뻗어냅니다. 한라아사나 거기서 다섯 번만 더 숨 다섯 넷 가능하면 무릎 뒤 조금 더 뻗어내고 셋 등이 너무 둥글게 말려있지 않게 둘 하나 천천히 양손 바닥을 짚고 툭 떨어지지 않게 등에서부터 스르르 아래로 내려오세요. 두 다리 아래쪽으로 뻗어내고 그대로 두 발끝 넓게 열고 양손 하늘 향해 열어주시고요. 이제 거기서 눈을 감고 편안하게 이완합니다. 사바아사나 사바아사나에서 조금 더 시간을 가지셔도 좋고요. 바로 일어나실 분들은 무릎을 살짝 세우셔서 그대로 몸통 오른쪽으로 돌아눕습니다. 손으로 바닥을 밀어서 천천히 상체 일으켜 올라옵니다. 편안한 자세로 앉습니다.